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제목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그렇다면 나와 너, 너와 나, 생물과 무생물 이런 것들이 다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. 원자적 관점에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네, 이상 파인만의 물리 이야기 특별전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